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가 궁금해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연도에 언니는 어떤 마음의 변동, 변사, 그런 것들이 들어섰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재밌어서 내 일을 한다기보다는 가야 되니까 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낸 것처럼 무의미하게 작년 한 해를 조금 보냈어요, 사실. 작년까지는 그냥 쭉. 근데 이번 연도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뭔가 좀 변화,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바꾸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게 분명히 들어왔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나한테 변화를 줄것 같았으면, 응? 진작에 줬어야 돼요. 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진즉이라는 거는 그 지금 늦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저번 달까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바꿔서 해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옮기고 싶은 거야. 아예. 아예 그만두고 싶은 거야. 여기 너무 골머리가 아파. 내가 내 표정, 감상을 보잖아, 언니를. 그러면, 무슨 집안에 진짜 안 좋은 일만 생겨나는 그런 얼굴이야. 아, 그래요? 울상. 응? 이, 딱 살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웃는 얼굴이 있잖아. 복이 오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가버리는 그런 울상을 짓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지쳤어, 내 삶이. 사실은. 뭐 경기도 경기인 만큼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회사 생활하는 게 제일 편한데, 지금 뭔가 내 혼자 뭔가 해보고 싶고, 내 혼자 읽어 나가보고 싶고, 그런 것들. 왜냐면 언니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다, 자유로운 영혼, 좀 자유분방한 거야, 언니 성향이. 그지? 대답을 했어요. 네. 이거 유튜브 찍는 아, 거잖아. 네네네네. 그지? 그럼 언니 혼자 고개 흔들고 있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다 하면 벌써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늦었더라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 근데 지금부터라도 공부는 해놓으세요. 공부는 하되 지금 당장 일거리 일하고 있는 거를 당장 그만두고 나오는 거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벌써 그만뒀으면, 그만두고 공부를 했으면 그 전에 했었어야 돼요. 작년이든 그 전이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고 있었어? 네. 그러면 준비는 다한 거야. 뭐든. 거진 됐다? 버트머리에. 네. 그럼 땄어? 아니, 아니, 그거는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어떻게 이게 하고, 적정한 건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 그런 그런 것, 공부는. 예, 네, 그런 그래도 지식들은 다 내가, 갖고 있어요. 지식은 갖고 있어도 어떠한 걸 하려고 하면은 뭔가 증이 있어야 된대. 아, 그래요? 증이 있어야 되니까 한번더 알아보세요. 네. 내가 지금 뭔가 물건, 언니가 물건을 사고 뭐할때 어쨌든 내가 그냥 집 사고 팔고 이게 아니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뭔가, 단도리가 다 쳐져야 되는데 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할것 같으면 진짜 완벽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언제부터 이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했다 하면 뭐 시험을 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니한테는 합격운이라는 게 조금 들어와 있어요. 바짝 땡겨갖고 할수 있는 그런 운은 들어와 있거든. 그게 문서예요. 문서를 어떻게 잡느냐. 뭐 집을 사고 팔고, 차를 사고 팔고, 뭐 하는 것 또한 문서지만, 내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뭘 하는 것도 문서예요. 문서라고 볼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합격 운은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올라가는 기운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라에 뭔가 연관이 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 언니가. 나라요? 그러니까 할수 있다라는 아, 거야. 아, 아, 아. 지금은 내가 뭐 나랏밥을 먹고 살지는 않지만,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임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운년 2026년이 언니한테는 40을 딱 맞이하면서부터 다른 삶이 언니한테는 조금 펼쳐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 39살까지는 꼼짝없이 있어라. 뭐 그만두고 가봐야 그 월급 더 주는 데도 없고, 그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도 없고, 자꾸 내년은 또 내가 될상 싶으면 넘어지고 될상 싶으면 넘어져. 어? 그래서 굳이 나와서 혼자 힘겹게 또 버티지 말고 아홉수라는 거를 곱게 넘길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있으세요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자꾸 내 궁디가 들썩들썩거리거든. 응? 그지? 네. 그 들썩거리는 거 조금 자중을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같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은 문서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만약에 뭐 집을 사고 판다고 해도 그것도 문서운이니까 그치. 그걸로도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 그치, 그치, 그치.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내 본업에 대해서는 팍 놓고 나오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소소하게 내가 내 돈이 있어서 뭔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일들은 몇 프로 그냥 해도 돼. 그런데 내가 그만두고 이거에 완전히 올인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다 라는 거. 그리고 내년에 분명히 뭐라 그랬죠? 엎어진다 그랬어요. 꺾이는 게 들어온다 했단 말이야.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에 올인을 했어. 털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있는 지금까지 모아둔 돈 다 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안 하면 되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계속 계속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하고 한다고. 원래 본인이 내 고집이 엄청 강하거든요. 네. 알죠. 해야 되면 꼭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맞다 하면 이게 맞는 거야. 본인은. 그죠? 네. 근데 조금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 또한 배워야 돼요. 아니라고 할 때는 좀 아니라는 거를 왜 이렇게 말을 할까라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본인 자유분방한 게 문제야. 아시겠어요? 네. 하지 마. 하지 말래.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직 내년이 안 됐으니까 올해 하반기가 있잖아요. 이 하반기에만 잠깐 하고 내년은 안 하는 것도 괜찮나요? 귀가 얇아. 아? 자, 아까 내가 고집은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붙어요. 본인한테. 내년이. 근데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해서 분명히 또 치고 들어오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고집을 부리고 가면 괜찮은데, 본인 성향대로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내 성향과 틀리게 귀는 또 어찌 그래? 그런가 하고 빠져드는 게 있어요. 또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다 안 해도 될 걱정들을 본인은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단점이야. 그지? 그래서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그럼 지금 문서운? 네. 이번 연도 해가지고 됐다. 돈 벌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넘어오는 것들은 참 많을 거야, 그지? 그죠, 아무래도. 근데 본인이 이제 초짜인데, 본인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많단 말이야. 경험 없이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된다? 쪽박. 엎어진다. 내가 본인한테 본인 고집대로 했다가는 쪽박을 찬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응? 대도 안 하게 될것 같아서 자꾸 덤비지 마요. 내 말이 틀렸나 봐봐. 진짜로. 응? 언니, 들어왔을 땐 되게 추웠는데, 지금은 열이 올라. 응?
왜냐면 신에서 봤을 때 저거 나가면은 내 얘기 안 듣고 지구직대로 한다 그러고, 응? 그러니까 참고는 하셔. 맹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는 하고 가셔야 돼요. 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고해야 돼요, 언니. 전 보는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참고해. 그 하나만 더 물어봐도 물어봐. 두개세개 물어봤대. 돼요? 아, 이제 남자친구가 언제쯤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뭐? 사람이나 돈이나 내 일이나 전부 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무슨 남자가 들어온들 연애 잘할 자신은 있어? 난 언니를 봤을 때 목석이야. 응? 목석이야. 애교는 있어? 없어요. 그래. 그렇게 없는데. 그리고, 어? 참. 그래. 남자의 입장에서 언니를 봤을 때 매력 발산을 하는 게 뭐가 있어? 없죠. 그럼 뭐 어떤 남자가 언니한테 좋다고 고백을 한 눈깔이 삐인 거 아니군, 이상은. 안 그냐? 그래도 내 인연에 짝은 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혼자 늙어 죽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해주고 싶다. 위로를 해주고 싶다. 어? 만들려고 언니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솔직하게. 그치,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야. 안 그래? 만날 때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남자 만날 자리를 나가야, 뭐, 남자를 만나든, 어? 애인을 만들든, 뭐, 어쨌든, 뭘 만들든 만들 거 아닌가 봐, 그지? 언니?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입만 벌리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야, 감히 니를 쳐다봤을 때, 미워서라도 안 떨어지고 싶을 거야. 늙어서 자빠질 때까지, 썩어 나 자빠질 때까지. 안 그냥. 근데, 언니가 못났다, 안 꾸민다, 뭐 한다, 그걸 욕하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언니 마음 자체에서도, 뭐, 마음의 문을 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안돼 있어. 네, 맞잖아. 맞아요. 연애를 하고 싶어 해야만 또 어떠한 인연줄이 열리듯, 나 연애해보고 싶어. 나 연애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 자꾸 그런 식으로 내 입으로 쫓아가지고, 어? 말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 언니. 우리가 뱉은 대로. 응? 근데 자꾸, 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안될것 같아. 이것부터 하거든, 언니는. 어? 긍정적이게 좀 바뀌어서 살자. 내가 자꾸 맞는 말 하니까 몸이 자꾸 베베 꼬이지. 부끄럽지. 아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왜 그러고 베베 꼬고 있는데 내한테 유혹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언니한테 인연줄이 없다라는 말은 안 나와. 내 인연줄은 있어요. 사람도 들어오고 내가 마음이 열리면 분명 사람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언니가 철벽을 치고 있고 내가 연애에 대한 그런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열어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 인연은 있어요. 한번 만나보려고 한번 움직여 봐봐. 주변에 자꾸 나 소개 좀 시켜줘라 막 그거 머리 그렇게 찔끔 묶어 다니지 말고 나도 뭐 오늘 촬영한다고 메이크업을 했고 머리를 했지만 나도 평소에 언니처럼 그렇게 머리 찔끔 묶고 다니거든. 그래서 평소에 하연이 어디 갔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촬영을 할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 하연 어디 갔지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평소에 언니가 언니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려면 조금 더 이쁜 그런 모습을 꾸며나가기 위해서라도 자꾸 꾸며봐. 뭐 집에 가갖고 그냥 나자빠지지 말고 팩이라도 하고 자고 자꾸 웃는 연습도 하고 자신감 가져서 안녕 할 때에 그런 안녕하세요 할 때에 그런 미소 머금 그런 얼굴을 자꾸 만들어야 돼. 내가 아까 그랬지, 울상이라고. 자꾸 밝은 모습을,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왜내 주변에
사람들만 잘 바꿔도 내 인생은 또 바뀐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바꿔봐봐. 마인드 자체를. 네. 언니가 그것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보세요. 화이팅. 그렇게 남자같이 감사합니다. 아지 여자가 막, 뭐야. 누가 좋아하겠노? 알겠죠? 네. 화이팅.